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는 오세훈 선수. 조별 예선 아르헨티나전에서의 선제골과 16강 한일전에서의 결승골로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세훈의 활약으로 소속팀인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단 SNS 계정에는 오세훈과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축구 팬들도 세계 무대에 아산을 알린 오세훈의 활약이 반갑기만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아산에 임대로 와서 또 좋은 결과를 내주고 아산을 많이 알려주니까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제 주변에서는 오세훈 선수 사인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정말 자랑스럽죠. 만 20살인 오세훈은 U17 월드컵과 U19 챔피언십 청소년 대표를 거쳐 지난해 울산 현대에 입단했습니다. 올해 1월엔 2부 리그인 아산 무궁화에 임대 이적했고 올 시즌 대부분의 경기를 선발로 출전해 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오세훈은 대표팀의 결승행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회 사전 인터뷰에서 목표는 우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우승이고 또 한 경기 한 경기 이겨서 꼭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항상 목소리 쉬어가면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응원에 꼭 보답해서 좋은 선수로 성장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